안녕하세요, 강성진입니다. 오늘은 컴퓨터로 클래시 오브 클랜을 해볼 거예요. 잠깐만은 처음부터 제 계정인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응? 양세 마을이에요. 참 아름답죠. 딱 하나 보면 완벽한데. 뭐야? 약해 빠지는 거 아니야? 한도 있고. 고블린물이 어스텝 포르도시에서 마을을 방어하세요. 이거는 굳이 보석을 안 써도 되고요. 보석만 아깝거든요. 어차피 이따 250개 정도 써야 되는데. 그러면 먼저 방어 시작. 근데 원래 고블린은 자원부터 타는데 왜 데포한테 가는지 모르겠어요. 큰일 날 뻔했네. 고마워요, 대장. 이 마을 지하에는 지메기이기 때문에 대포를 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마법이 대포를 수리합니다. 마법사들이 오고 있네요. 상하타 마법사들이 도우러 왔어요. 고블린 야영지를 공격하세요. 이거는 그거 남기면은 남긴 만큼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리로만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마리만 쓸게요, 두 마리만. 그러면 나중에 세 마리 쓸 수 있을까? 바로 딱 찼네. 여기 마법사 모양이고, 이거 아초 모양이겠죠? 와우! 아주 잘하셨어요. 이제 마을의 전투 대형으로 만들어 보세요. 장인 한 명 더 고용하면 주화 작업을 정신할 수 있어요. 사가질까요? 다시 엘릭서. 엘릭서는 금광 옆에. 몇 초 남았는지 볼까요? 엘릭서 저장소도 하나 지웁시다. 고드 저장소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? 바로 꽉 차게 해주네요. 그러면은 고드도 이렇게 다투는 대로 해줄게요. 그러면 고드를 엘릭세로 받고 저가면 되는 동안 얼마나 남았을까요? 한 1초. 고블린이 다시 들어오는거예요. 훈련소 어디다 지는 게 좋을까요? 일단 지어주고 지면 되겠죠, 그냥. 이게 10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 시간을 많이 잡으면 거예요. 보석 융이출련 바바리아 3분이면 이제 시간 완성. 고블린 수업을 하고 있어. 대포가 없는 것 같은데요? 법산물. 오, 아주 다가 세긴 하네. 두 마리면 됐죠? 반년 걸려요, 쓰려. 바바리안들이 생각보다 느려요. 마법사는 벌써 여기 무덤이 생겼고. 마법사의 무덤. 바바리안 여기면은. 이제 마지막 고블린 집. 저거냐? 고블린 집도 다 부수면은 다음에 또 할 걸 하러 가야겠어요. 돌아가시는 전입
500권도 500일 읽었어. 이름은 이름 뭐라 할까요? 청구들 업그레이드. 너무 좋은데. 설정에는 뭐가 있을까요? 3, 2, 1. 새로운 건물이 줄 수 있대요. 아! 이런 게 있냐? 그래, 내가 한 번 봤어. 그러면은 유니 훈련을 좀 시켜주고 자 그러면은 와 지역이 많네요. 방어 이거 25개 한 개 한 개 그러면 장벽을 아주타워부터 아주타워는 사거리가 더 넓거든요. 지어놓고 자원 방을 하나 더 지을게요. 아 이거 1분 걸리지. 다음에 자원에서 방어타워를 아 돈이 없네요. 돈이 걸었어. 일단은 그러면 이거 좀 업그레이드 좀 시킬게요. 어, 엘릭서 없어요. 이제는 그럼 이거 무사가 그쪽 있죠. 공격하러 가보겠습니다. 어, 아이고, 아이고. 연습은 없네요. 싱글 플레이. 자, 그럼, 어, 골드가. 그럼, 한 개로 구매해갖고. 또 돈이 없는데, 그러면 한 개. 돈 좀 써보겠습니다. 이런 애들은 볼 필요 없어요. 돈이 없네요. 어, 800원 나쁘지 않고. 이런 애들 한번 가볼까요? 말이 안 들어서 분산이 되지 않고 원머리는 따르다는 것이고 원머리는 같이 움직이고 알리스 같은 말이 고지도 필요하고 둘 다 필요해요. 바이오 바이오 저는 좀 줄 수도 있겠는데 이기는데 근데 저 대포를 뿔 수 있을까요? 우리 마우스가 죽을 것 같아. 죽었네. 어, 죽었어요, 이제. 근데, 이제 마지막, 지금 밟고 됐네. 어, 됐네. 됐어요. 그러면은, 딱 됐으니까, 질이 이득을 많이 봤어요. 거기서 좀 봤을게요. 그럼 훈련을,
스무 마리. 바로 그래들 좀 시켜주고. 야수의 방. 맞춰 올려. 대포 하나 짓고. 자원을 좀. 3000 엘렉스만 좀 채워줄게. 또 다시 엘릭서를 또 찰 수 있네요. 좀 많으니까. 와. 골드 700 골드만 살게요. 그러면은 4000까지 되니까 1일 말까지 7000까지 되죠. 그러면은 엘릭서를 가득 충전하고 이것도 업그레이드 아우 진짜 4000까지요. 그러면은 뭐 일단 골드부터. 다 이렇게 해볼게요. 하고 아 상점 사고 이렇게 많냐. 자리가 말고 일단은 이게 문제니까 19000 골드. 그러면은 클랜선 재건을 좀 해볼게요. 방어타워가 일단은 깃발? 깃발 안 해도 되고요. 이건 필요 없어요. 어 바퀴포 중요하긴 한데 좀 나중에 짓고 조심하려고 장벽 좀 지을게요. 클랜이도 있거든요. 저희가 장벽만 잡고 클랜을 내드릴게요. 아, 제 클랜. 그러면 가입 좀 해야겠어. 클랜. 검색. 오, 한 걸 수영으로 바꿔. 들어오시면은 이게 좋아요. 클랜 이게 저거든요. 일단은 클랜전 있네요. 헤이 뭐 아하 와우 저기 제가 사방에 들려있대요. 이것은 공급 제한 지역입니다. 전체 클랜 나서 사야 합니다. 아군 전쟁 기지를 확인해보세요. 아! 하라고요. 오, 네, 그렇습니다. 열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는 하던 거 계속 해볼게요. 방어. 일단 자원부터. 금광 하나 지어놓고. 자원. 하나 지워놓고 일단은 지을 수 있는 거 다 하나씩 지워볼게요. 마지막으로 방어 8000 골드 이런 사진을 안 지워주세요. 그러면은 차라리 대포를 빼고 바깥으로 빼놓을게요. 그 다음에 제가 이 친구를 여기다가
이것도 지어놓고 그러면은 이제 함정 두 개인가요? 아 폭탄 폭탄이 또 중요하죠. 이렇게 놓고 나중에 할게요 그냥. 이 정도면은 할 건 다 한 것 같죠? 다 맞을 수 있는 보수 다섯 2레벨 업그레이드. 10만 고지 필요하네. 이거 재건하고 싶다. 마을에 간 4레벨까지 25,000, 23,500. 대신 업그레이드 하기 좀 빡세니까 23,500이었죠. 자원에서 꽉 채우고 그러면 이걸 업그레이드에다 갈 수 있죠. 하나 아 진짜 높았네. 25,000이나 필요해요. 엘릭스 장소가 25,000까지는. 그러면은 마을에 간 4렙 찍는 거는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.